아, 알았어요, 마. 오, 야, 죽이네. 면이 세 종류나 나오니까 행복한데요?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연남자 도타나 고구마입니다. 니언도 세포에 대해 뭐, 고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좀 텐션이 없댔는데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라면집 오늘 드디어 갑니다. 제가 라면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상에 자주 안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그 선배님들이 드시면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안 올렸거든요. 오늘 가는 가게는 좀 특이한 라면집이에요. 보통 라면집들은 면이 한 종류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가는 가게는 무려 면 종류가 3개나 나와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 드디어 가네요. 예, 언제나겠죠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주차하고 이제 가는 길인데요. 네, 여기 동네 주변은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초밥집인데, 와, 싸네. 역시 점심은 확실히 싼 것 같아. 보시면 천엔. 네. 일본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런치가 진짜 너무 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심한 데는 저녁보다 3분의 1로 파는 데도 많고 진짜 거의 이게 남나 싶을 정도로 싸게 파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도 싸네. 네, 이것도 이제 횟집 같은데요. 와, 회 도시락을 파는 거는 거의 없는데. 여기 주먹밥을 파는데 말도 안 돼. 너무 싼데? 100엔이야. 왜 이렇게 싸? 양도 많은데. 그래서 이 점심을 정말 싸게 먹으려고 하면은 500엔 정도면 진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외식하는 그런 비용은 좀 절약하면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는 가게는 신주쿠역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에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근데 오늘 그 가는 라면집 주변에 다른 라면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지역이 라면 격정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 집 끊어서 한 집이 라면집이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요 선배님들. 바로 옆에 집이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백종원 선생님도 와서 먹었던 라면집인데 모츠 뜨끄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오늘 갈 가게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요. 무기에몽.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식권을 뽑아야 되는데요. 이게 넘버원. 네. 보시면 라면도 있고 쯔깨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저는 면이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요거를 시킬 건데 요 바로 밑에 있는 게 그런 차슈라든지 건더기가 더 많은 거예요. 요걸로 시킬게요. 선배님들, 저 머리 스타일 바꿨어요. 네, 좀 잘랐는데 좀 많이 깔끔해졌나 모르겠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간만에 이렇게 앞머리 내려봤거든요. 낯설다. 낯설어. 여기 이 가게 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보면은 면 종류가 세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렇게 다섯 종류나 있네요. 네,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세 개 면이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12시인가? 네, 지금 딱 12시인데요. 보통 제가 촬영할 때는 오픈하자마자 오거든요. 오늘 조금 늦었어. 네. 네, 딱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위에서 일하시는 회사원 분들이 많이 오시네. 관광객은 아직 거의 안 보여요. 일본 현지인들. 네. 100% 일본 현지인들. 저 빼고. 알았어요, 마. 오, 야, 죽이네. 뭔가 면이 세 종류나 나오니까 행복한데요. 네, 선배님들 나왔어요. 대박. 면박 선배님들. 와, 면 비주얼 보소. 반짝반짝 거리네. 그리고 이제 쯔깨면 스프. 맛있겠다. 이타다키마스. 네, 선배님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후추 먼저 뿌리거든요. 네, 그리고 향 죽이네. 약간 그런 가츠오부시 그런 냄새도 나거든요. 네, 첫 번째 면. 이게 코무기 불안 면이라는 건데 요것만 일단 살짝 먹어볼게요. 이 탄력이 뭐라 해야 될까?
막두수 정도의 그 탄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뭐 물컹물컹 하진 않아요. 네, 두 번째 면 먹어볼게요. 요거. 약간 요거는 칼국수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해야 될까? 예, 네,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이것도 칼국수보다는 더 쫄깃쫄깃, 좀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 칼국수처럼 물컹물컹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넓적한 이 면. 와, 근데 진짜 얇기도 얇은데요? 이렇게 얇아요. 네, 옆에 그 칼국수 면보다도 훨씬 더 넓네. 네, 이것도 수프 찍어 먹지 말고 먼저 살짝만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하다, 얘는. 식감이 신기한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라면보다는 특깨면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라면보다는 특깨면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오, 비주얼 보소. 아, 미쳤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약간 간장 베이스에 이 교카이가 들어간 느낌? 일반 돈코츠 교카이보다는 한국 선배님들이 드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짜지도 않고. 일반 돈코츠 교카이는 너무 짜고 진해서 좀 호불호가 좀 솔직히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돈코츠 교카이보다는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요거 가볼게요. 우동보다 조금 더 넓은 면. 맛있다. 와, 이게 면이 은근 어울리네. 너무 맛있다.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먹다가 보여드리네. 일단 수프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차수 하나, 둘, 그리고 김 두 개랑 계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마가 있거든요. 네. 아, 김이 세 장이었구나. 면 양은 절대 적지 않은데요. 김에 싸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두 개 중에서는 이 면보다는 이 칼국수 같은 면이 더 잘 어울리네. 이건 약간 한국 선배님들이 드셔도 호불호 그렇게 안 갈릴 것 같은데. 간만에 추천할 수 있는 라면집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차슈. 이게 크다. 완전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후물후물해. 한 입에 또 넣어줘야지. 녹아, 녹아. 와, 차수 완전 부드럽다. 네, 요거, 엄청 넓은 거, 이 면 가볼게요. 이게 무슨 맛이 날지 엄청 궁금하네. 일본에 어느 지방 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우동 파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벗어. 가볼게요. 이거는 이거대로 맛있네. 근데 굉장히 좀 얇아가지고 좀 색다른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 네, 면 먹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음식을 먹는 느낌이야. 방금 먹은 그런 면은. 계란 잘라볼까요? 비주얼 보소. 네, 제대로 반숙이에요. 아예 라면집에서 은근히 계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숙. 와, 계란도 완전 부드러워. 와, 근데 면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먹으면서 질리지가 않네. 식감이 먹으면서 계속 바뀌니까
약간 스프는 같은데도 좀 다른 라면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한 군데에서 이 라면집 세 군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이 틀려졌다고 이렇게 라면 자체의 맛이 틀려지네. 스프는 같은데도. 면 양이 생각보다 많네. 맛도 꽤 있었네. 네, 맨마. 맨마랑 김이랑 싸가지고 먹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반반 섞어서. 반반 섞어서 먹으면 식감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식감 신기하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역시 따로따로 먹는 게 낫네. 근데 이게 맛도 맛있지만 이 세 종류 먹으면서 좀 재밌어. 이게 저처럼 좀 여러 가지 종류의 골고루 먹고 싶어 하는 선배님들한테는 이 가게 진짜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매운 조미료 있거든요. 유주 시치미. 유주 향이 나는 고춧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한 반 정도 드셨을 때 이거 꼭 넣어서 드세요. 강추. 느끼함도 잡아주고 이 유주 향도 나가지고 좀 조금 상큼해지거든요, 맛이. 반 정도 드셨을 때 꼭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의외로 차수가 커가지고 두 장이긴 하지만 적진 않네. 근데 그 차수 큰 거 두 장 말고도 약간 이렇게 블럭형 차수도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면 위에 있던 이거 유주, 네, 이거 좀 짜볼게요, 여기. 확실히 유자를 짜니까 느끼한 거를 좀 잡아주네. 산뜻해졌어요, 맛이. 스마세 수프와리구다사. 네, 선배님들 수프와리라는 걸 시켰거든요. 꼭 이 찌개면 먹을 때는 무조건 끝에 수프와리를 시켜야 돼요. 아, 아레토자이마스. 하이. 이게 뭐냐면 이 뜨거운 육수를 여기다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찌개면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막혀있던 게 싹 내려가거든요. 일본에서 이게 국룰입니다. 국룰. 아우, 이게 싹 내려가네. 아, 오이시카타 데스. 어우, 잘 먹었다. 야, 옆에는 아직도 저렇게 줄 서네. 네, 보시면 여기 또 라면집이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지로 라면집이거든요. 여기도 있고, 군데군데 라면집이 여기 많아요. 또 바로 옆에도 라면집이잖아. 라면집 이렇게 붙어있대. 선배들 잘 먹었다. 와, 여기 괜찮은데요. 면도 세 종류나 나오지만 이 스프도 한국 선배님들이 드시게 그렇게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약간 그 쇼유 베이스에 이 교카이가 들어간 그 스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 선배님들한테 추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주쿠 쪽에서 혹시라도 맛있는 라면집 드시고 싶으신 선배님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말고 면이 이렇게 세 개나 나오는 데는 솔직히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면도 이 세 종류 다 맛있었어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일본 국내산 그 밀가루를 써가지고 향이 확실히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 간만에 맛있는 라면집 찾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주쿠 쪽에 오시는 선배님들은 여기에서도 한 7분 정도면 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괜찮은 라면집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